안녕하세요. 신짜오 깍반. 네, 안녕하세요. 자, 어때요, 오늘? 잘 지냈어요? 오늘 기분 좋아요? 오늘, 예, 오늘 기분 어때요? 좋아요? 예, 선생님 좋아요. 예,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 기억나요? 인류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공부했어요. 그래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과학자가, 예, 미래의 시간표 발표했어요. 그죠? 발표했어요. 2020년이 되면 암, 없어집니다. 암, 없어집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살이 넘어요. 예, 모두 오래 살아요. 예, 그래서, 100살이 넘어? 그러면 오늘부터 건강을 챙겨야겠다. 내 나이가 2020년이면 60살이 넘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쓸데없는 소리.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예, 공부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왜냐하면 2020년이 되면 60살도 청년이니까, 탕년. 예, 청년이니까 건강 걱정하지 마.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때 60살이 돼도 괜찮아. 예, 그럴 리가 없어. 예, 돈만 있으면 못할 리가 없어. 뭐 이런 공부했어요. 그죠? 2020년이 되면 달나라에 여행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돈만 있으면 문제 될거 없어. 못할 리가 없어. 누구나 다할수 있어. 예, 공부했어요. 못할 리가 없어. 다할수 있어. 예, 공부했어요. 그죠? 자, 오늘은 이과 공부할 거예요. 이과는 단군이 조선을 세웠어요. 공부할 거예요. 자, 단군은 누구냐면 우리나라 예, 한국을 처음 만든 예, 시조예요.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예, 단군은 한국을 처음 세운 사람이에요. 베트남에는 누가 있어요? 덴홍아. 예, 선생님 들었어요. 덴홍 맞아요? 예, 덴홍이 단군하고 선생님 생각에 비슷해요. 예, 비슷해요. 단군하고 한국을 처음 세웠습니다. 자, 단군이 조선을 세웠어요. 자, 조선은 한국, 지금은 이름이 한국이에요. 근데, 응아이쓰어, 응아이쓰어, 응아이쓰어. 옛날에는 조선이었습니다. 예,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군이 조선을 세웠어요. 만들었어요. 예, 세우다. 무엇무엇을 세우다. 예, 빌딩을 세우다. 예, 쓸수 있어요. 나라를 건국하다. 나라를 세우다. 똑같아요. 건국하다. 나라를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건국하다. 예, 나라를 만들다예요. 따라하세요. 건국하다. 건국하다. 예. 나라를 세우다. 예, 나라를 만들다. 예, 그런 뜻이에요. 단군이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예요. 옛날, 아주 옛날 얘기예요. 자, 그 본문 내용이 어떤 건지 먼저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단군이 조선을 세웠어요. 옛날 하늘나라에 환인이라는 하늘의 임금이 있었다. 환인에게는 환웅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환웅은 하늘나라에서 살기보다는 땅으로 내려가 살고 싶어 했다. 환인은 아들의 뜻을 알고 아들에게 땅을 다스리도록 허락했다. 그리고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비, 구름, 바람과 부하 3,000명을 데리고 가게 했다. 땅으로 내려온 환웅은 백두산에 마을을 만들고 백성을 모아 다스리기 시작했다. 이때 환웅이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호랑이 한 마리와 곰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래서 환웅을 찾아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들이 굴 속에서 이것만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이다.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을 가지고 캄캄한 굴 속으로 들어갔다. 호랑이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며칠 만에 굴에서 뛰쳐 나왔으나 곰은 100일 동안 참아 아름다운 여자가 되었다. 사람이 된 곰은 결혼을 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해 그 여자와 결혼을 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한국을 처음 세운 단군이다. 단군은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백두산 아래로 내려와서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조선이라고 불렀다. 들었어요? 내용이 길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예, 어렵지 않아요. 문장이 선장 간단해요. 예, 문장이 간단해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새로운 단어 먼저 공부하고 단군이 조선을 세웠어요를 다시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자, 단어와 표현 먼저 할게요. 자, 새 단어 보세요. 단군입니다. 단군은 누구예요? 한국을 처음 만들었다는 임금입니다. 예, 임금이에요. 임금 같은 말뭐 있어요? 예, 왕이에요. 예, 왕이에요. 임금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대통령 또는 베트남은 주석. 예, 써, 예, 주티가. 예, 주석, 대통령, 임금, 왕, 다, 예, 한 나라의, 왕을 말하는 거죠.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단군은 한국을 처음 만들었다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단군입니다. 뗀라 단군. 지금은 이런 이름 없어요. 그죠? 이수미입니다. 정세령입니다. 김영희입니다. 예. 이름이 다 세자예요. 보통 한국은 세자 두자 예, 있어요. 근데 단군 옛날에 예, 한국을 처음 세운 왕 이름이에요. 자, 세우다는 나라나 기관 같은 것을 처음으로 만들다. 예. 꼭 처음으로 만들지 않아도 뭐 세우다 쓸수 있어요. 빌딩을 세우다, 뭐 집을 세우다, 만들다, 예, 이렇게 세우다, 예, 뭐뭇을 세우다는 또 하나 언제 있어요? 또 있어요. 차를 세우다 쓸수 있어요. 차를 세우다, 택시, 예, 택시를 세우다, 세우다 승라이, 예, 여기 저, 예, 택시 세울 때 차를 세우다, 택시를 세우다 씁니다. 여기요, 예, 스탑에서 승라이 쓸수 있어요. 차를 세우다. 근데 보통 세우다는 집을 세우다, 나라를 세우다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 임금 왕 똑같아요. 다 내려가다. 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다. 반대는 뭐예요? 올라가다. 자 올라가다 렌, 예, 내려가다 수왕, 예, 올라가다. 자 따라하세요. 올라가다. 산에 올라가다, 예, 산에서 수왕 내려오다 씁니다. 따라하세요. 산에서 내려가다, 산에서 내려가다, 예. 자, 다스리다 보세요. 나라, 사회, 집안 등의 일을 돌보는 걸 말해요. 일을 돌보다, 짬쏘나, 돌보다 어디를요? 느어가, 예, 나라를 다스리다, 또 종냐, 집안을 다스리다, 또 예, 사회를 다스리다 씁니다. 다스리다 얘기는 돌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스리다 국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보통 대통령 또는 국회에 있습니다. 자, 다스립니다. 나라를 다스립니다. 집안을 다스립니다. 누가요? 보통 예, 아버지, 어머니의 집안을 다스립니다. 화목하게 다스립니다. 예, 다스립니다 써요. 그 다음에 보세요. 부하. 부하는 남의 아래에서 명령에 따라서 태어나 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부하. 똑같은 말은 신하 있습니다. 신하. 예, 부하, 신하. 예, 근데 장덕 있습니다. 아래 사람 있어요. 그죠? 부하입니다. 부하 직원 쓸수 있어요. 연비엔. 부하 직원 지금 자원의 꿈틀 예 꿈수 중독 예 요즘도 써요. 그래서 부하 직원 써요. 신하는 임금 밑에 있는 임금 왕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 신하라고 해요. 신하라고 해요. 자 그다음 백성 보세요. 국민의 옛말입니다. 옛날의 말이에요. 국민 응어이 민트엉 예 응어이 사람들이에요. 백성이라고 합니다. 응어이 스어 옛날의 백성 자원의 꿈수 중 예, 요즘에는 쿰수증 안 씁니다.
있어요. 옛날에 씁니다. 자, 모으다. 예, 모으다는 뭐 모이게 하다, 한 곳으로 오게 하다, 모으다. 예, 여기로 오세요. 모이다, 모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 보세요. 단어와 표현 두 번째. 자, 호랑이. 자, 호랑이는 누구예요? 예, 호랑이예요. 호. 예, 간단합니다. 따라하세요. 호랑이. 호랑이는 무서워요. 맞아요? 예, 호랑이 무서워요. 예, 한국에서 호랑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곰, 누구예요? 예, 곰이에요. 예, 따라하세요. 곰. 곰. 예, 곰은, 한국 사람은 보통 곰은 행동이, 하행동절라, 느어잉. 게을러요. 느려요. 근데 곰도, 예, 무서워요. 근데 곰은, 예, 행동이 천천히 느려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을 빗대어서 쓰기도 해요. 아유, 곰 같아. 저 사람 곰 같아. 그러면, 미련하다. 예, 행동이 빠르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련하다. 잉엘 허이 콩또? 예,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미련한 사람 할때곰 쓰기도 해요. 자, 보통 곰은, 동물 곰이에요. 그리고 소원. 따라하세요. 소원. 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한국에 가는 거예요. 예, 제 소원은 한국에 가는 거예요. 또는 소원이 있어요. 네, 저는 예쁜 집을 사는 것이 소원이에요. 예쁜 집을 사는 것이 소원이에요. 제 꿈이에요. 희망이에요. 예, 소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간절히 예, 보세요. 몹시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간절히. 자, 따라하세요. 간절하다. 간절하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간절히 원해요. 정말 원해요. 비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교회, 야터, 예, 교회 같은 데서는 열심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예, 간절히 바라는 마음. 소원이에요. 예,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쑥. 자, 쑥은 풀의 한 종류입니다. 예. 이거는 지금 야채 자우와. 예, 저우예요. 그다음에 굴은 땅이나 바위 속으로 길게 난 구멍이에요. 이거 굴이에요. 알겠죠? 예. 굴 속에 들어갑니다. 햇빛 있어요? 없습니다. 햇빛 없어요. 그죠? 굴 속은 캄캄해요. 예, 캄캄해요. 캄캄하다. 어둡다입니다. 어둡다. 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몹시 어둡다, 캄캄하다. 예, 보통 낮에는 밝아요, 밤에는 캄캄해요. 특히 이굴 속, 예, 아, 이 안에는 캄캄해요. 예, 캄캄해요.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요. 햇빛 없어요. 예, 어두워요. 알겠습니까? 예, 자, 단어와 표현 이해가 됐어요? 예, 자, 마지막이에요. 자, 뛰쳐나오다. 자, 세게 뛰어나오다입니다. 자, 뛰어나오다. 자, 집에서, 예, 사람이, 뛰쳐나오다. 이거, 여기에, 루어. 불이 났습니다. 불. 예,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냥냥, 빨리빨리, 뛰쳐나오다. 씁니다. 따라하세요. 뛰쳐나오다. 빨리 또는 세게 뛰어나오다. 자옹알. 밖으로 나오다입니다. 자, 마중하다. 자, 오는 사람을 나가서 맞이합니다. 마중하다. 반대말은 배웅하다 있습니다. 배웅하다. 예, 자, 따라하세요. 배웅. 배웅. 자, 선생님이, 예, 만약에 키 찌었다. 헤어질 때는, 자, 공항에 배웅 가요. 예, 그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가는 거 배웅이에요. 근데, 자, 친구가, 예, 반상 한 꼭, 친구가 한국에 옵니다. 선생님은 마중가요. 예, 만꼬 쌍 한꼬 선생님이 마중가요. 알겠습니까? 자, 따라하세요. 마중가다. 예, 배웅가다. 마중하다. 배웅하다. 예, 배웅하다. 마중하다. 동뜻. 마중 배웅 라자잉뜻입니다. 자, 슬픔. 슬프다 알아요. 그죠? 따라자잉뜻화. 예, 명사와 전미사가 미음 붙었습니다. 그래서 명사 됐어요. 슬픔. 무언남, 슬픔입니다. 자, 슬픔. 자, 그 다음에, 없어지다. 자, 없어지다, 사라지다. 자, 있던 것이 없게 되다. 자, 있던 것이 없어지다. 없어졌습니다. 많이 썼어요. 자, 신화는
신에 대한 이야기 신화입니다. 신화. 자, 따라하세요. 신화. 신화. 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에 대한 이야기. 화는 쥔, 이야기란 뜻입니다. 이야기. 신은 뭐예요? 신입니다. 예. 전지전능한 신이에요. 무엇이든지 할수 있어요. 신이에요. 그죠? 예, 신은, 예, 이거, 가드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단어와 표현이고, 자, 이어서 당군이 조선을 세웠어요. 자, 우리가 이해한 대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단어를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단군이 조선을 세웠어요. 옛날 하늘나라에 환인이라는 하늘의 임금이 있었다. 환인에게는 환웅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환웅은 하늘나라에서 살기보다는 땅으로 내려가 살고 싶어 했다. 환인은 아들의 뜻을 알고 아들에게 땅을 다스리도록 허락했다. 그리고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비, 구름, 바람과 부하 3,000명을 데리고 가게 했다. 땅으로 내려온 환웅은 백두산에 마을을 만들고 백성을 모아 다스리기 시작했다. 이때 환웅이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호랑이 한 마리와 곰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래서 환웅을 찾아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들이 굴 속에서 이것만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이다.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을 가지고 캄캄한 굴 속으로 들어갔다. 호랑이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며칠 만에 굴에서 뛰쳐나왔으나 곰은 100일 동안 참아 아름다운 여자가 되었다. 사람이 된 곰은 결혼을 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해 그 여자와 결혼을 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한국을 처음 세운 단군이다. 단군은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백두산 아래로 내려와서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조선이라고 불렀다. 들었습니까? 자, 쉬워요? 어려워요? 예, 네, 길지만 어렵지 않아요. 같이 봐요. 자, 옛날 하늘나라에, 하늘나라, 예, 네, 여기는 땅이에요. 하늘나라예요. 예, 네, 하늘나라 있어요. 하늘나라 있어요. 그죠? 예, 네, 믿어요? 꼬띵콩, 믿습니까? 하늘나라에, 옛날입니다. 옛날에, 하늘나라에, 응하이스요. 예, 하늘나라에, 환인이라는 하늘의 임금이 있었다. 예, 하늘나라, 여긴 땅이에요. 하늘나라에 임금 있습니다. 왕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환인입니다. 이름이 환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살아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신이에요. 예, 신이에요. 신. 사람 아니에요. 사람은 땅에 살아요. 그죠? 자, 하늘나라에 환인이라는 하늘의 임금이 있었다. 환인이라는 뭐뭐라고 하는 저는 수미라는 이수미라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이수미라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것은 연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필이라는 것입니다. 뭐뭐라는 예, 이해가 돼요? 환인이라는 이수미라는 한국어 선생님, 환인이라는 하늘나라의 임금이 있었다. 환인에게는 환웅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들 이름이 환웅입니다. 예, 아버지 이름은 환인, 아들 이름은 환웅입니다. 환웅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늑마 환웅은 아들은 하늘나라에서 살기보다는 땅으로 내려가고 살고 싶어 했어요. 내려가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자, 아들은 하늘나라 안 좋아요. 어디 좋아요? 땅 좋아해요. 그래서 땅에는 누가 살아요? 보통 사람이 살잖아요. 예,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살기보다는 뭐뭐보다는 헌느테, 헌느 뜻입니다. 하늘에서 살기보다는 송어 쩌이, 예. 헌 어디에서 살고 싶어 해요? 땅으로 내려가서 수왕, 예, 살고 싶어요. 무언송 어. 예. 땅에서 살고 싶어요. 환희는 아들의 뜻을 알고 아들의 뜻, 아들의 생각. 예. 아들의 생각은 하늘 싫어해요. 어디 좋아해요? 땅 좋아해요. 땅으로 내려가 살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 보고 이해했어요. 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땅으로 내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심페바 펩 허락합니다. 아버지가 펩 허락해요. 자, 환희는 아들의 뜻을 알고 아들에게 땅을 다스리도록 허락했다. 허락하다 라 펩입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세요. 심펩. 네, 허락하다 라 꼭 펩. 예, 선생님이 허락했어요. 홈라이 깎임라 콤꼴라 렌따바. 오늘 숙제 없습니다. 선생님이 허락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들에게 땅을 다스리도록 땅의 일을 하도록 땅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비와 구름과 바람과 부하 3,000명을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자, 아버지가 자, 아들한테 자, 수엉라 땅으로 내려가세요. 내 땅으로 내려가서 땅을 잘 다스리세요 했습니다. 다스릴 수 있게 허락했어요. 그런데 땅을 잘 다스리려면 비가 있어야 돼요. 구름 있어야 돼요. 바람 있어야 돼요. 왜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립. 농사 지으려면 비 전라권 필요합니다. 그죠? 예, 가뭄면 안 돼요. 햇빛만 있으면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비, 구름, 바람을 주었어요. 그리고 부하. 예, 부하도 있어야 돼요. 시켜야 되죠. 예, 그래서 부하 몇 명? 3,000명. 3,000명을 데리고 수엉 내려가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환인이 아버지가 허락했어요. 그래서 아들은 좋아요. 땅으로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려온 한웅은 백두산의 마을을 만들고 백성을 모아 다스리기 시작했다. 자, 한웅은 백두산의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백두산은 산 이름인데 예, 백두산에다가 마을을 만들고 예, 그다음에 백성 사람들을 모아서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한웅은 사람들 사이에 왕이에요. 다스려요. 다스리기 시작했다. 맞도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 키나 이때 환웅이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호랑이 한 마리, 곰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자, 환웅이 사는 곳에서 멀지 않다. 이 응을 하지. 건야, 건더이. 가까운 곳입니다. 콩팔라싸. 예, 멀지 않아요. 건 가까운 곳에 호랑이 한 마리, 곰 한 마리. 자, 예, 동물은 셀 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셉니다. 자, 그래서 목곤, 할곤, 박곤 똑같아요. 예, 그래서 호랑이 한 마리, 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예요? 호랑이와 곰은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이에요. 저는 사람이 되는 게 소원이에요. 예. 선생님 소원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와 곰은 소원이 뭐예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소원이에요. 자,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티. 자, 한웅을 찾아갔습니다. 한웅을 띔 찾아갔습니다.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잘라 쪼 예, 엠 원라 쩌는 응어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 죽더 엠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했어요.
예, 열심히 부탁했어요. 예, 심히 도와주세요. 줍더에마. 예, 도와주세요. 했어요. 자, 한웅은, 그러니까 한웅이, 알았어. 알았어. 곰, 호랑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한웅이, 알았어. 그러면 쑥과 마늘을 먹고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 쑥과 마늘은 저우, 야채예요. 마늘, 뭐, 뜨엉. 뜨어이, 떠이. 자, 떠이, 떠이. 예. 자, 마늘을 주면서, 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 말했다. 노이, 예, 싸오.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 곰한 마리, 예, 호랑이 한 마리, 너희들이 굴 속에서, 예, 이것만 먹고, 이것은 뭐예요? 예, 쑥과 마늘만, 찌, 까이나이. 이것만 먹고, 100일 동안, 쫑발로, 쫑라 못 잠가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수 있다. 사람이 될 것이다. 예. 굴 속에서 못 잠가 100일 동안 쑥 마늘 먹어요. 예. 그리고 굴 속에만 있어요. 예. 콩팔레 자옹아이. 콩테 자옹아이.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왜요? 햇빛 보면 안 돼요. 굴 속은 캄캄해요. 어두워요. 그래서 굴 속에 있으면 사람이 될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을 가지고 캄캄한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호랑이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예, 쑥, 서우, 예, 안, 저우, 토, 야채만 먹어요. 예, 근데 고기, 무언 안티가. 고기 먹고 싶어요. 호랑이, 에, 참을 수 없어요. 콩테즈드, 예,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배고픔, 도입과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며칠 만에 찌리 머잉아이 토 며칠 만에 굴에서 싸옹아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능마 곰은 100일 동안 쫑못 잠가 100일 동안 참아서 아름다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너희들 꼰가이 할라 꼰짜이 꼰가이 여자가 되었습니다. 아 누가 곰한 마리. 그러니까 곰은 100일 동안 쫑못 잠가 참았어요. 안 야채 예 쑥과 마늘만 먹어요. 그리고 콤디자옹아이 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마침내 꼬이꿈 저는 너희 꼰가이 여자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사람이 된 곰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자, 이제 사람이 됐어요. 여자가 됐어요. 근데 뭐 하고 싶어요? 무언꺼이. 결혼하고 싶어요. 예, 무언깨톤.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웅이 보니까, 결혼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여자, 결혼하고 싶어요. 한웅이 잠시 못 주나. 사람으로 변해. 타이도잉어이. 한웅은 뭐예요? 원래 신이에요. 하늘에 살았어요. 사람 아니에요. 예, 신이에요. 그래서 한웅이 잠시 타이도 응어이, 쩌넨 응어이, 사람으로 변해서 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여자와 예, 깨톤 응어이도 아야 곰한 마리잖아요. 곰이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 여자와 한인이 깨톤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다 쌩꼰 태어났습니다. 바로 응아이 누구예요? 한국을 처음 세운 한국을 처음 만든 단군입니다. 단군입니다. 단군은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백두산 아래로 수왕 내려와서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뗀라 고일라지 어떻게 불렀습니까? 뗀 고일라지 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다시 선생님이 전체 정리해 볼게요. 예. 옛날에 하늘나라에 환인이 살았어요. 환인은 아들 한명 있어요. 아들 이름이 환웅이에요. 자, 환웅은 하늘에서 사는 거 싫어요. 수엉 땅에 내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펩 허락했습니다. 자, 땅에 내려가서 땅을 잘 다스려라 하고 비, 구름, 바람, 그리고 부하 3,000명 주었어요. 환인이 땅에 내려와서 잘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자, 곰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 예, 살고 있는데 소원이 있어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 그래서 환인이 곰과 호랑이에게 쑥마늘 주었어요. 그리고 캄캄한 굴 속에서 100일 동안 기다립니다. 참아내요. 그러면 사람이 될수 있어요. 곰은, 못 참아요. 배고파요.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곰은 참았어요. 그래서 예쁜 여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쁜 여자는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환인이 잠시 사람, 꼰짤, 남자로 변해서 결혼해요. 그리고 아이 있어요. 아이 태어났어요. 이름이 단군입니다. 이름이 단군입니다. 단군이 누구예요? 한국을 세운, 사람이에요. 자, 처음 나라를 세워서 땐골라지.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예, 어렵지 않아요. 자, 선생님이, 본문을 이해했는지 몇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자, 한웅은 무엇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왔습니까? 자, 한웅은 무엇을 가지고, 예, 무엇을 망 가지고 땅에 수왕 내려왔습니까? 네, 제가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선생님, 한웅은 무엇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왔습니까? 비, 구름, 바람과 부하 3,000명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맞아요. 비, 구름, 바람, 그 부하 3,000명. 근데요, 호랑이와 곰은 한웅에게 무엇을 부탁했어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예,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간절히 부탁했어요. 근데, 곰과 호랑이는 모두 사람이 됐어요? 곰은 잘 참아서 사람이 되었는데, 호랑이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곰은 참아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배고파요. 그래서 못 참아요. 사람이, 될수 없었어요. 그러면, 호랑이는, 사람이 되지 못했는데, 곰은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소원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 그래서 누구와 결혼했어요?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해서 그 사람이 된 곰하고 결혼을 해서 단군을 낳았습니다. 단군은 누구예요? 한국을 처음 세운 사람. 한국을 처음 세운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날이 우리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서 그날을 개천절이라고 합니다. 언제냐면 10월 3일. 예, 개천절이에요. 예, 하늘이 처음 열린 날, 한국을 세운 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10월 3일, 쉬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이날 중요해요. 예, 쉬어요. 예,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의 단어와 표현하겠습니다. 자, 뭐뭐에게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아까 본문 내에 뭐 나왔어요? 환인, 예, 환인이 환웅에게 나라를 다스리도록 허락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지 않도록 허락했습니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허락했다. 자, 허락하다는 예, 이런 뜻이 있으니까 허락했어요. 뜻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예문 들어보세요. 어머니께서 나에게 그 사람과 결혼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여행 가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일찍 가도록 허락하셨어요. 자, 보세요. 자, 뭐뭐에게 쭝의 사람에게입니다. 어머니께서 쭝의 주어예요. 나에게, 쪼엠, 나에게 그 사람과 결혼하도록, 꺼이, 예, 꺼이, 쪼, 꺼이, 꺼이. 자, 그 사람과 결혼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셨어요. 예, 또, 자, 아버지께서 쪼엠, 나에게, 또는 쪼, 중또이, 우리에게 여행 가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자, 아버지가, 펩조이, 예, 어떻게요? 네, 디줄릭. 예, 여행 가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예. 자,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일찍 가도록 허락하셨어요? 일찍 가도 괜찮아요? 일찍 가게 허락했어요? 똑같아요. 선생님이 집에 일찍 가세요. 허락했어요? 예,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뭐뭐 아, 어, 달라고 부탁하다 보세요. 뭐뭐 해달라고 부탁하다. 자, 친구들이,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예, 선생님에게 뭐예요? 어, 숙제를 안 내달라고. 숙제를 내지 마세요. 숙제 싫어해요. 숙제를 내주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예, 보통 뭐예요? 아이가 엄마에게 우유를 달라고 부탁했어요. 예, 우유를 보내달라고, 우유를 사달라고 부탁했어요. 자, 뭐뭐 해달라고, 예, 뭐뭐 해주세요. 자, 아이가 말해요. 예, 우유 사주세요. 우유 또는 뭐 사탕, 예, 캔디, 뭐 이런 거 깨요. 사탕 사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에게 사탕을 사달라고, 예, 사탕을 사달라고 부탁했어요. 해봐. 예, 부탁했어요. 부탁하다, 라, 줍다, 어? 예, 뜻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문 들어보세요. 나는 친구에게 책을 사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언니가 나에게 조카를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친구가 나에게 기차역으로 마중 나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나는 친구에게 책을 사 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책을 사 주세요. 누가? 나는 책을 사 주세요. 누구에게? 쪼아야. 친구에게. 어, 반 어이. 예, 반 란 어이. 예. 책을 사 주세요. 예. 책을 사 주세요. 예. 무엇건 싸가. 근데 사 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예. 언니가 나에게 조카를 봐달라고, 짬수어? 예,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친구가 나에게 기차역으로 마중 나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어, 마중 나와주세요. 마중 가다 반대말 뭐라 그랬어요? 예, 배웅하다. 배웅하다. 예. 이제, 어, 야, 응어이, 베트남, 베누억? 베누억, 베트남. 베트남으로 돌아가요. 그럼 한국 친구 배웅해요. 어, 잘 가, 예, 싱, 예, 행갑라이, 다시 만나요, 배웅해요. 어, 그런데, 어, 환영, 하는 거 있죠? 환영하는 거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뭐예요? 마중해요. 예, 마중해요.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베트남 어서오세요. 예, 베트남 좋아요. 마중해요. 알겠습니까? 예. 자, 어렵지 않아요. 단어와 표현 두 번째 보세요. 자, 무엇 무엇을 부탁하다. 예, 부탁하다. 도와주세요. 부탁해요. 줍더의 뜻입니다. 예. 한국어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합니다. 예. 전화번호 좀 알려 주세요. 부탁합니다. 예, 뜻입니다. 부탁하다. 예, 보세요. 자, 예문을 들어 보세요. 아주머니께 요리를 부탁할 거예요. 여행사 다니는 친구에게 비행기표 예약을 부탁했어요. 바쁠 때는 동생에게 청소를 부탁해요. 예, 뭐뭇을 부탁하다, 뭐뭇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아주머니께 요리를 부탁할 거예요. 여행사 다니는 친구, 여행사는 뭐예요? 꽁띠 줄리. 예, 여행사 다니는 친구에게 비행기표, 예, 마이바이, 예약하다, 닷죠? 예, 예약을 부탁했어요. 예약해주세요, 닷죠? 다정마, 예, 다정 예약 좀 해주세요. 예, 예약해주세요. 줍더 엠,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바쁠 때는 동생에게 청소를 부탁해요. 예, 선생님도 바쁠 때는 동생에게 청소를 부탁해요. 근데 동생은 남동생이에요. 남자예요.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선생님, 어, 청소 좀 해주세요. 부탁해요. 남동생, 잘 안 해요. 여러분 어때요? 예, 누가 부탁하면, 예, 거절 못 해요. 예, 괜찮, 알았어요. 거절하지 못해요. 자, 부탁하다 하고 거절하다 있습니다. 부탁해요. 예, 도와주세요. 근데, 알았어요. 예, 허락해요. 페바. 근데 거절하다, 하지 않습니다. 안 돼요. 콤도 홈날이 절라버. 오늘 바빠요. 엠 콤테드. 할 수 없어요. 거절해요. 예, 거절하다입니다. 따라하세요. 거절하다.
거절하다. 예, 반꼴라 줍도 없고. 예, 근데 선생님은 거절 잘 못해요. 예, 거절 잘 못해요. 예, 알았어. 예, 알았어. 거절 잘 못해요. 예, 여러분 어때요? 거절 잘해요? 예, 거절 힘들어요. 거절하는 거 콜람 힘들어요. 그죠?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여기 띵뜨, 할라 동뜨. 예, 음이 붙습니다. 이건 뭐예요? 명사와 전미사라고 합니다. 원래 명칭은 명사와 전미사인데 깐날 띵뜨, 할라 동뜨, 쨍뜨화. 명사와 전미사는 명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요, 슬프다, 예, 슬프다, 라틴뜨, 라 부엄, 부엄입니다. 근데 이게 슬픔 이렇게 되면 예, 쨍뜨 명사가 돼요. 알겠습니까? 예문 들어보세요. 동생을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오랫동안 밤마다 잠을 잘수 없었다. 어디에선가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자, 여기서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가 쟁투화? 띵뜨 할라 동뜨 쩌는 쟁투화? 쟁뜨. 예, 동사나 형용사가 어떻게 해서 명사가 됐습니까? 찾아보세요. 어떤 거 있어요? 예, 이거요. 동생을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슬프다 라 부언 띵뜨입니다. 슬픔 라 쟁뜨. 슬픔 때문에 오랫동안 밤마다 잠을 잘수 없었다. 예, 동생을 잃어버리다. 잃어버리다 꿩조. 예, 잃어버리다 멋조. 예, 설라 부원 슬퍼요. 그죠? 이런 거안 좋아요. 슬픔 때문에 리의 뜻입니다. 슬픔 때문에 오랫동안 예, 밤마다 콩태우무도 잠을 잘수 없었다.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어디에선가 어디에선가 콩뱃진싹 얻어오는 말라 쩍다 얻어오. 어디에선가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웃음 뭐예요? 웃다, 예, 웃다, 웃었어요, 거의. 예. 근데 웃음, 쟁뜨, 명사예요. 웃음소리 띠나, 예, 웃음소리가, 네, 들리는 것 같아. 예, 웃음, 예, 이거 쟁뜨화 됐습니다. 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떡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자, 걸음을 멈추다. 걸음은 원래 뭐예요? 걷다라는 동사예요, 동뜨. 근데 걸음, 명사입니다. 명사. 이건 명사와 전미사가 붙어서 아예 명사가 됐어요. 이거 웃음, 걸음 다 명사입니다. 생뜨. 걸음을 멈추다. 걸음을 걷다가 스탑. 즉라이. 예, 멈춰서 멈추고 그를 닌터이 바라보다. 예, 닌의 뜻입니다. 닌나. 예. 그를 바라보았다. 자,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다. 뒷과. 예.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즉라이 걸음을 멈추고 닌의도 그 남자를 그를 바라보았다.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예, 뭐뭐 이거 쟁뜨화 되는 거 많아요. 예. 걸음, 슬픔, 웃음 또뭐 있어요? 어떤 동사 있어요? 기쁘다. 설라 부이. 기쁨 있습니다. 즐겁다. 라 꿈라 부이베. 즐거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쁘다, 기쁨, 즐겁다, 즐거움, 다 자잉뜨화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단어 표현 여섯 번째입니다. 뭐뭐 만에. 예. 자, 100일 만에 사람이 되었어요. 누가요? 곰이요. 예. 곰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 굴 속에 들어갔어요. 예. 호랑이 한 마리, 호랑이 못 참아요. 배고파요. 뒤장화에 밖에 나갔어요. 근데 곰한 마리, 곰은 참았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100일 동안. 그래서 100일 만에 찌못 참아 100일 만에 쩌는 응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예, 자, 예문 들어보세요. 한국에 온지 이틀 만에 취직했어요. 없어진 양복을 한달 만에 다시 찾았어요. 헤어진 지 40년 만에 가족을 만났다. 보세요. 한국에 온지 이틀 만에 취직했어요. 이틀, 하루, 이틀,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루 태웠고, 따라하세요. 이틀, 예, 이틀, 사흘, 하루, 이틀, 사흘 합니다. 하루 만에 지 못 응아이.
예, 하루 만에 취직했어요. 취직하다, 직업을 없다, 람비엔. 예, 일을 하다 뜻입니다. 없어진 양복을 한달 만에 다시 찾았어요. 헤어진 지 찌었다. 40년 만에 가족을 만났다. 아, 40년 동안, 콩갑죠. 못 만났어요. 40년 만에 만났어요. 오, 무한남. 슬퍼요,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띵뜨, 할라, 동뜨, 뭐뭐나. 보세요. 뭐뭐나. 예문 들어보세요. 값은 좀 비싸나 좋은 물건입니다. 술을 많이는 못 마시나 조금은 마실 줄 압니다. 친구를 1시간 동안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다. 보세요. 값은 좀 비싸나, 여기에서 뭐뭐 나는 닝마의 뜻입니다. 근데 보통 나는 뜻이 많아요. 어떤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과나, 배나, 아무거나 좋아요. 커피나, 녹차나, 괜찮아요. 뭐뭐나 쓸수 있어요. 거기는 뭐예요? 보통 자잉뜨예요. 근데, 커피를 마시거나, 책을 읽거나 해요. 그것도 예, 띵뜨, 할라, 동뜨 쓸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커피를 마시거나, 일요일에 뭐예요? 잠을 자거나, 텔레비전을 봐요. 뭐뭐 하거나, 뭐뭐 해요. 호하게 뜻이 있습니다. 그죠? 뭐뭐 하거나, 뭐뭐 해요. 근데 여기에서 뭐뭐 나는 반대의 뜻입니다. 두 개의 문장이, 라이, 반대예요. 값은 좀 비싸나, 좋은 물건입니다. 이제 값이 비싸다, 할라, 뭐예요? 예, 뭐예요? 예, 값은 비싸나, 비싸다 반대말은 싸다 뜻입니다. 싸다. 값이 싸다. 예, 값이 비싸다. 예, 철라, 허이, 비싸다. 근데 비싸지 않아요. 싸요. 예, 값이 좀, 낮다. 비싸나, 닝마. 좋은 물건입니다. 예, 술을 많이는 못 마시나, 닝마. 술을 웡지에요. 콩니우 많이 못 마시나 능마 조금은 마실 줄 압니다. 예, 있다. 조금은 웡덕 마실 줄 압니다. 친구를 1시간 동안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다. 기다렸습니다. 능마 콤덴 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연습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보세요. 다음 단어를 써서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자, 모으다 홉 부탁하다, 줍다, 부탁해, 도와주세요. 예, 세우다, 예, 나라를 세우다, 참다, 즈더, 예, 허락하다, 펫,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질문해 볼 테, 예, 볼 거고요. 옆에 선생님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문장을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 이 학교가, 이 학교 여기, 예, 띄워야 되죠. 이 학교가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곳이라지요? 네, 1950년에 세운 학교라고 해요. 네. 이게 뭐야? 지나갔습니다. 연습 2가 아, 돼버렸어요.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예, 1950년에 세운 학교라고 해요. 1950년에 세우다, 만들다, 예. 이 학교가 바울로조이. 예, 쫑, 쩡나이 바울로조이. 얼마나 됐어요? 럽 바울로조이. 예, 세우다 할라 럽의 뜻입니다. 띵겔라 럽. 맞습니까? 예. 이 학교 세운 지는 1950년에 세웠습니다. 예, 그 다음 보세요. 준석 씨는 취미가 뭐예요? 각 나라의 돈을 모으는 거예요. 각 나라의 돈을 모으다, 홉, 모으는 거예요. 예, 띠엔 베트남, 띠엔 또 중국, 띠엔 타일란, 띠엔 뭐 캄보디아, 띠엔 라오, 돈을 모으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취미인 사람 있어요. 서티가.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밖이 너무 시끄럽지 않아요? 제가 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월급 받으려면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하지요? 일주일은 금방 가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일주일 동안 참으세요. 돈이 없어요. 쓰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다음 말을 사용해서 대답해 보세요. 자, 만약에 제가 선생님이 준석 씨가 여행 가는 것을 부모님이 허락하셨어요? 네, 이번에 친구들과 같이 갔다 오도록 허락하셨어요.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예, 뭐뭐 달라고 부탁하다. 예, 보세요. 친구에게 숙제를
부탁한 적 있어요? 네, 한국어로 쓴 것을 쓰어 고쳐달라고 부탁했어요. 예. 자, 영희 씨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네,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예. 자, 미영 씨가 지난 토요일에 결혼했다지요? 네,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대요. 예, 이렇게 쓸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자, 마지막 연습 문제 보세요.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저희 팀 소개해 주세요. 나라를 세운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나라를 세운 이야기, 베트남에 나라 세운 이야기 있죠? 자, 나오는 사람들, 자, 때는 언제, 장소 어디, 사건은 위엣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기에다가 역사적 사건과 같이 여러분들이 예, 만들어 보세요. 예, 베트남에 대해서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까? 예, 숙제예요. 예,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